오늘의 언박싱! 언박싱입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박싱이라기보다는 지금 박싱을 한 상태고요. 이건 나이트호크 S8000이라고 요 넷기어에서 나온 제품이고요. 제가 실제로 그 지금 요거 사용하고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HP 거를 주로 썼는데 실제로는 소비자용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요 나이트호크 S8000은 게임하고 스트리밍 할때 이게 스위치 허브예요. 그래서 허브 이렇게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하나를 이제 보통 메인이 이렇게 끌어오잖아요. 그러면 어차피 인터넷은 여러 기계들이 쓴단 말이에요. 그 데스크탑 컴퓨터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PS4도 써야 되고 또 그다음에 또 공유기도 써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꽂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. 그래서 보통 5구짜리 뭐 8구짜리 그러니까 요게 8포트라고 하는데 5구짜리는 굉장히 좀 작은 감이 있어요. 쓰다 보면. 그래서 가정용에서 보통 쓰기로는 8구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다음에 그 이게 8구짜리가 있다고 해서 8개를 다 꽂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한 70%, 80%만 보통 끊거든요. 저 꽂거든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요게 나이트호크 S8000이고 그다음에 기가비트 이더넷이에요. 그래서 기가비트입니다. 네. 두부 예, 기가비트고 이더 기가비트 8포트예요. 그래서 8포트가 가정용에서 쓰기가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런 그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뭐 용어가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보통 5구 뭐 8포트, 16포트, 24포트 있는데 회사에 가시면은 많이 보실 거예요. 16, 24포트 뭐 이런 게뭐 여러 대가 있어 가지고 그냥 거기 뭐좀 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자, 여기 보시면 나이트호크 S8000입니다. 나이트호크 S8000. 게임하기 좋고요.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이제 설명들이 쭉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요즘은 다 보시면 이런 거. 그다음에 4K 데스크탑. 8구짜리 이렇게 잘돼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그 소비자가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S8000이. 그래서 넷기어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저도 이게 좋아하는 브랜드예요. 그래서 뭐 이런 허브, 스위치 허브 같은 경우는 HP 거. 예전에 쓰리컴, HP가 쓰리컴 인수해가지고 HP고 뭐 여러 회사들이 많은데 실제로 뭐 넷기어 이 회사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는 기가비트가 아니고 뭐 10기가비트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올라갈 텐데 10기가비트는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.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뭐 10기가까지 뭐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니까 기가비트면 아직 뭐 하시는데 게임이나 4K 보시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. 그래서 요거는 요원 박스가 요렇게 생겼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굉장히 좋습니다. 추천해 드릴 만합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에 꽂아 있는 게 요게 요렇게 그 넷기어 요거예요. 요 보시면 좀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면 꽂아 있는 게 요렇게 전원이 들어와 있고 메인이 들어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TV 그다음 PS4 데스크탑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저번에 그 보여드린 링크시스 벨롭 트라이밴드 공유기입니다. 그래서 요렇게 이제 돼 있고 굉장히 그 무게감은 조금 있어요. 근데 색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랗게 보이고요. 그다음에 요선 들어오면 지금 쓰고 있는 요거는 이렇게 파란색. 근데 8구인데 가정용으로는 8구가
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다섯 꽃짜리는 저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. 꽂다 보면 이제 많이 꽂게 돼요. 그래서 TV도 꽂아야지, PS4도 꽂아야지, 그 다음에 데스크탑도 꽂아야지, 그 다음에 허브도 꽂아야지,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여덟 꼬라고 해서 여덟 개 다 꽂지는 않거든요. 통상적으로 여유를 좀 두고 하니까. 근데 무게감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좋아요. 그래서 저가 쓰시다가 요게 한 10만 원대 초반으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요거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만족하실 거고, 그 다음에 저가 쓰다가 이걸 쓰시다 보면 실제로 그 뭐 테스트를 꼭 제가 보여드리기는 나중에 뭐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만, 뭐 그거 설치해가지고 보시면은 저가 쓰다가 이렇게 좋은 거 쓰다 보면은 속도가 실제 체감할 수 있고 실제 계측을 해도 굉장히 그 좋아요. 그래서 요거는 넷기어, 지금 넷기어 스위치 허브입니다. 요거 좀 고가를 이렇게 쓰시면 되고, 그렇다고 해서 뭐 40만원, 50만원, 60만원 뭐 이렇게 그런 거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가정용에서는 요 정도 쓰시면 딱 아주 최상의 성능이고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아주 이거 단단합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예. 넷기어 요거 추천해 드립니다. 요렇게 많이들 꽂고 쓰고 있습니다. 두부, 강아지가 좀 있어가지고. 강아지. 예, 이건 S8000입니다. S8000. 네, 추천해 드립니다. 10점에 8점. 사세요. 추천해 드립니다. 네. 이상입니다. 즐겁게 보셨으면 좋아요.